경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나 이런 것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A부터까지 데일리 여러분들 오늘 본 데일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아마 봤을 겁니다. 원작자 접니다. 시우라고 써있어요 얘들아. 이거 아마 다른 만에 있었을 때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여기 시우라고 써있잖아요. EX에 저예요. 원작자 적어요. 제가 영상 찍었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저 전공이 영어예요 얘들아. 선생님은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가지 일도 해봤냐면 얘들아 나 5자까지 해봤어요. 5가지 일도 해봤어요. 하루에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근성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잘 지켜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나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세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암기 맞습니다. 암기해주세요. 암기가 돼야지 이해되는 거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니? 이거 암기예요. 기본 용어 암기입니다. 자 우리 대명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명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많이 틀린 이유? 해석을 똑바로 못했어요. 해석을 똑바로 못하는 이유? 공문서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문서 못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단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알았니? 자 대명사가 되었는데 자 여기 나와있는 거 여러분 이거 바로 자동적으로 트루루루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 추가했는데요. 자 부정대명사 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머릿속에 넣읍시다. 자 원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아마 저기 책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 원은요 여러분들 얘 대명사입니다. 부정이 뭐예요? 부정? 아빠의 정이니? 부정이 뭐야? 그렇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원 나와 있을 때 하나라고만 해석하는데 얘들아 뭐뭐한 사람, 뭐뭐한 사람들의 뜻도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하나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얘들아 이걸 해석 못해요. One should be pleased with what they have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거는 자 사람은요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요? 지가 가진 걸 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사람이라는 뜻도 있구나. 이거 하나 챙겨주세요. 자 상황을 드세요. I lost an umbrella, so I bought a new one. 나 umbrella 우산을 잊어버렸는데 나 그래서 하나 샀어라는 얘기죠.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자 여러분 원이 아 부정 대명사의 뜻도 있구나. 원의 복수형은 뭐예요? 원스예요. 어떤 신박한 친구. 원의 복수형이 뭐냐니까 투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얘들아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얘들아. 그럼 원이 뭐뭐한 것, 사람이란 뜻이죠. 뭐뭐한 것으로 썼을 때 이거랑 이시랑 차이는 뭘까요? 정해져 있는 거, 원은 정해지지 않는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시는 딱 뭔지 딱 이거 딱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원은 필통 그냥 우리 필통이라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적어볼게요. 천천히 적어봐. 원 vs 자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 얘를 우리가 부정 대명사인데요 여러분 얘는요 원에 대해서 얘 부정 대명사를 쓸 때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t이라고 하는 거는요 it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요 아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은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데일리 맨 뒷부분이에요. 데일리 맨 뒷부분이야. 혹시 모르면 그냥 공책에 적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막 분필을 가지고 막 쓰고 있다가 분필이 자 분필 쓰고 있었어요. 자 막 이렇게 쓰고 있다가요 이제 수줍색이 빡쳤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분필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지원아 실장님한테 가가지고 분필 하나만 가져와. 이때 이실까 보니까 원 손들어. 그래서 아닌데 이 손들어. 여러분 원이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 새 분필 하나 갖고 와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은재가 야 이 선생님 바보야 여기 앞에 있잖아 이러면서 이걸 딱 찾아서 나한테 줬어요. 이건 이시야 원이야. 예,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 이선 똑같은 거.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I lost an umbrella, so I bought it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 써야 돼. 감 잡았니?
감잡았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기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재기대명사. 자, 우리 지난번에 재기대명사까지만 배우고 마무리 됐었습니다. 맞니? 자, 재기대명사는 재가 무슨 제자예요? 다시 제자예요. 귀는? 돌아올기. 주어의 동작이 목적으로 돌아올 때 쓰는 게 재귀대명사입니다. 알았지? 재기대명사 쓸 때 재기용법이 있고 강조용법이 있다고 그랬어. 재기용법은 주어랑 목적어랑 어떨 때? 같을 때. 잘했어요. 어, 얘들아, 그 참고로 그 지금 우리 그 서울대 노빈 그 친구 있죠? 너희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하는 거 보면은 걔는요 수업할 때 진짜 멋있는 게 판단을 안 해요. 어떤 애 중에서 걔는요 지가 아는 거에서 다 적습니다. 왜? 어차피 똑같은 시간 보내는데 이거를 하면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애들 있어요. 적다가요 이제 지가 아는 거나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어요. 다 한다 이거지. 어, 다 한다 이거야. 그러다가 시험에서 틀려봐요. 걔는요 틀려본 적이 없어요. 왜? 계속 강화하고 있고. 같은 시간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신행이 여러분들 주는 시간 똑같아요 얘들아. 알았지? 그 시간을 얼마나 현명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알았어? 아는 거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 적으면서 내 걸로 만드세요. 다시 한번 아 강화시킨다 생각해 주세요 얘들아. 알았니? 마인드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나옵니다. 알았냐? 걔는 진짜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사랑하는 애야. 하고 있는 거야. 자, 얘들아, 그래서 아, 저랑 목적어 똑같이 쓰니까 여건데. 자, 재기용법. 목적어로 쓰이는 녀석인데요. 한마디로 얘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근데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강조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는 녀석입니다. 자, 강조하는 건데, Tom did the work himself. 그 스스로 해냈어. 힘은 생각할 수 가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 이게 여러분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위치는 문장 맨 뒤랑 주어 바로 뒤. 됐어? 네. 제가 지금 A까지 읽었습니다. 흔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한번 볼게요. 어? 자, 책에서 우리가 이거 문제 하나 한 페이지만 숙제였는데요. 이거 숙제는 이거 숙제 채점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바로 같이 한번 줄 겁니다, 얘들아. 알았지? 그때 채점할 거야, 얘들아. 한 페이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재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우리 단어장이나 이딴 거 봤을 때, 얘들아. 여기서 셀프 이딴 게 나와 있죠, 얘들아. 셀프 원 셀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얘가 무슨 단어 얘기야? 단어장에 보시면 by oneself 이 자리에 재기대명사라는 얘기 얘들 알았지? 네.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잘했어요 명규. 그러면 by myself 뭐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by yourself 알았니? 아 이거 보고 어 그냥 oneself 써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작에서 어떻게 주냐면 oneself 넣고 어형 변화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아 myself yourself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문맥을 보고요. 알았니? 한번 잡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얘네들의 뜻은요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데일리에 못 쓰면 페널티 줄여서 대패삼겹살 알았죠? 진짜요? 어, 페널티야. 어? 진짜요? 뭐? 진짜 페널티. 어, 싫어요? 아니요. 어,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teach oneself 복학하다 talk to oneself 혼잣말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지금 저랑 하면서 수업하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 스스로 외우면서 해봅시다. 됐니? 자, 밑에 해볼게요. My grandma 우리 할머니가 산대요. By herself 무슨 뜻이에요? 혼자. 혼자서 얘 왜 herself예요? 그렇지,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영작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원셀프 준 다음에 자 앞에 그랜마 썼어요. 그 다음 바이 원셀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얘가 무슨 자리야? 재기대명사 자리야. 알았니? 그래서 내가 재기대명사 표를 외우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암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암기가 됐죠? 얘가 재기대명사 암기가 됐죠? 그 다음에 아, 마이 그랜마가 여자네? 쉬네? 그래서 벌써 이해가 되네요. 됐니? 자, 우리 할머니께서 어디 산대요? 자, 시골에 사신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 ADM 기자 그냥 괄호로 할게요. 괄호로 할게. 자, 얘들아, 그러면 내가 한국어 구문 분석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어 구문 분석은 영어 구문 분석 기준으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주어가 나있고 영어는 동사가 바로 가까워요. 하지만 한국어는 어때요? 맨 뒤로 갑니다. 얘들아, 그래서 한국어 말은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영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딴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결론 문제 되니까. 결론 문제 되니까.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시골에 혼자서, 시골에 혼자서 이렇게 나있네요. 자, 여러분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 부사의 순서. 순서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부사의 순서. 대부분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따라해봐. 부사의 순서는요. 장방시 뭐라고? 장방시. 다시 한번 장방시 뭐라고? 장방시. 장소 방향시간 뭐라고? 장소 방향시간. 자, 방법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방시로 보통 저렇게 쓴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Mark thought himself Spanish 나와 있어요. 마크는요 지금 스페인어로 어떻게 했대요? 네, 독학했다라고 했어요. 왜 힘셀프예요 이거? 네, 스스로. 마크가 그러면 남자 여자? 남자. 네, 남자이기 때문에 됐니? 독학했다. 자,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자, 너 자신을 집에 뭐 이렇게 만드세요가 아니죠 얘들아? make oneself 나와 있는 거 무슨 뜻이에요? 편하게 쉬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알았니? 이거 외우는 이유가 해석 빨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됐냐? 자, 그럼 볼게요. 왜 이걸 써요?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육아 생략돼요. 그렇지 얘들아. 이거 참고로 얘기할게요. 고등부 내신에서 나왔고요. 기본을 모르는 애들이 다 틀려갔어요. 고등부 내신인데 알바는 애들이 틀려갔어요. 왜? 기본 무시해서 망했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악착같이 적어내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맞죠? 얘들아, 기본을 놓치는 친구랑 아닌 친구랑 나중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얘들아. 알았어? 다 안다라고 이런 거 있으면 되는데요? 망합니다. 무슨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편식하는 친구. 얘들아, 공부를 편식하는 친구인데 네가 변별하기 시작하면 대학에서 여러분들 변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학교쌤이든 학원쌤이든 일단 학교쌤도 여러분들 나는 되게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저보다 더 훌륭하다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학교쌤은 여러분 강제잖아요. 강제로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아이들이 마음 너무 싫어도 자를 수가 없어요. 학원쌤은 어떻게 했으냐면 마음에 들면 잘라. 하지마. 집에 가. 이럴 수 있어요. 난 학교쌤은 진짜 존경스러워. 그리고 학교쌤이 하는 행정업무가 더 많아요. 학원쌤은요 그냥 이것만 파시면 돼요. 여튼 볼잖아요. 학교쌤이나 학원쌤이든 거기서 똑같은 시간 보냈는데 그 쌤이 선생님인 이유가 있어요. 악착같이 적으면서 내 거 만드세요 얘들아. 하나님. 그리고 기왕 이쁜 쌤이 있어 저한테 소개 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yourself 쓰니요. 아, 선생님 뭐이기 때문에 명령문이라서요.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알았니? 그러니까 됐어. 자, 명령문이기 때문에 명령문은 누가 생겨져 있다? 주어 유가 생겨져 있다. 됐니? 이게 지금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명령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문 나와 있는데 명령문 좀 파생해서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생략하고는 형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긍정, 자, 긍정 명령문인데 이 해석은 뭐뭐? 해라는 뜻이죠. 이거든요. 두 번째, 부정 명령문 어떻게 생략해봤어요? 부정은 뭐뭐요? 나 맞습니다. 네 번? 네 번은 맞아요. 그럼 부정 명령문이잖아요. 부정이 있다 어떻게 써요? 두 가지가 있는데 don't. don't 다음에 단서 never. 그렇지, never 다음에 단서. 자, 난 기분 알려줬어요. 자, 늦다가 late예요. 늦지만 영어로 뭐예요? don't be. 왜 don't be late? 네. 야, 비동사잖아. 네? 비동사잖아. 네. don't be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don't be 써도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봤을 때 애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한다고요. 알았지? 여튼 부정 명령문일 때 얘들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원래 비동사는 자격자 나서 취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명령문이야 특수한 구문이죠. 맞지? 그래도 듣지만 don't be late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부정 명령문일 때는 다시 한번 돈 쓴다 안 쓴다? 씁니다. 씁니다. 하나님 돈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아, 진짜 보니까 기본을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야겠네요. 뜨니?
우리 학원에서 1학년 하는 애들 이런 거 안 틀려요. 악착같이 덤비는 물론 하라는 거 다 하는 친구들. 자 그럼 밑에 한번 문제 홀수분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위에 살짝 보면서 벌써 다 붙이고 있어. 옆에 풀어도 괜찮아요. 다 붙이면 어차피 숙제예요. 오씨 괴물들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장 틀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얘는 많이 안생각인데 지금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번 요가는요 거의 그냥 외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적용이기 때문에 몇 문제 풀고 얘는 바로 뒤로 넘길게요. 뒤에 있는 게 더 어렵고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 지원이 나랑 못 맞췄어요. 그래서 혜성이가 해볼게요. 1번 정답 뭐예요? 아웃세요. 왜 아웃세요? 해보세요. 주어가 그렇지. We should finish this for ourselves. 혼자 힘으로 우리 스스로 끝내는 단어 있죠? 잘하셨습니다. 희성아 누구 시켜봐? 3, 2, 1. 자, 명규. 명규 3번 한번 해보세요. She traveled to Japan by herself. 그렇지, by herself. 좋습니다. 자, 그 여자는 지금 여행했습니다. 재팬에 스스로 혼자 사는 얘기죠. 왜 헐셀프예요? 주어가 쉬워. 그렇지, 얘들아. 이거 얘들아,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죠?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지. 이거 넘길게요. 이거는 넘길게요. 자 그러면 뒤에 가볼게요. 여기도 여러분들 하면 되게 쉬울 겁니다. 알았지? 자 뒤에는 숫자로 갈 거고 여기서부터 좀 진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부정 대명사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 순간 나와 있어요. 와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쉬워요?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 수 선생님 나 이거 자신 있다. 확 손 들어봐. 나 안에 자신 있다 손. 선생님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자신 없어? 얘들아 같이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게 당연히 외우는 건데요 이해시키면서 외워줄게요. 얘들아 하나만 좀 적어봅시다. 자 하나만 적어봐. 얘가 좀 아이템이 많아. 이게 바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에요. 알았죠? 얘들아 진정한 장인은 원래 도구 탓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나 다 비싼 걸로 다 맞춰요. 아이패드도 저 제일 비싼 거고요. 얘도 대가리 돌아가고요. 그리고 얘 확대로 되고요. 여러분 인생은 생판이에요. 알았죠? 그렇다고 니네 게임하는데 수익 현질하지 마세요. 아 물론 적당한 현질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아 잠깐 애들한테 뭐라친 거지? 기억하세요. 하지 마. 아니 적당한 현질은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긴 한데 과학. 자, 여러분 얘 들어가기 전에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 선행 조건을 한번 좀 적어볼게요. 얘들아 우리 일단은 여러분 대명사는 누굴 대신하는 말이야? 명사를 대신. 네, 그럼 명사의 특징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하나만 적어봐.
자, 규칙이 하나 있어요. 영자 같은 애들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좀 어려운 말로 원래 한정사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 중1 수준에서 당연히 모르는 말이니까 관사라고 바꿔줄게요. 관사 중 하나가 쓰거나 복수형을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 중 하나가 쓰거나 복수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성아, 저만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아, 진짜요? 뭐 이해된다고 그랬어? 이해된다고 그랬어, 뭐. 자, 희성아, 쓰기 하나 적어볼게. 자, 이거 맞아야 틀려. 어? 왜 틀려요? 또 복수였어. 그렇지. 얘들아, 지금 니네 입장에서 선생님 이해하다 왜 갑자기 이해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같은 거예요. 알려줄게, 얘들아. 일단 따라와봐. 자,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들아, 지금 잘했는데, 여러분, 얘 이렇게 쓰면 틀리거든요. 틀리거든요. 왜 틀릴까요? 자, 따라해보자.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 중 하나가 쓰거나 복수형을 써야 된다. 시작!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 중 하나가 쓰거나 복수형을 써야 한다. 네, 영어에서 강력한 규칙입니다. 얘들 영자 같은 실수 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내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얘 이렇게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얘 마켓은 어떻게 해야 돼? Of book is useful 혹은 books. The book, 그치. Is useful, 아, 혹은 books are useful 이렇게 써야 되죠. 됐니? 됐어. 나 같으면 적어놓겠다. 여러분, 연관 돼 있어요? 자, 다음 단계도 괜찮니? 네, 근데 소유격 붙여주신 어, 그 한정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 좋아. 잘했어요. 자, 지금 우리 얘들아, 이건 몰라도 되는데, 자, 알반 친구들 이건 하나 챙기자. 여러분, 관사라고 하나 했는데, 얘가 사실은요, 원래는요, 한정사입니다. 한정사 중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알반 친구들 하려면 해보세요. 한정사 안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요, 한정사 안에는요, 관사, 소유격,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소유격만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이해하기 쉽게끔 관사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됐니? 선생님, 이게 한정사 뭐예요? 얘들아,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잘 봐라.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others. 잠깐만, 내 인기가 좀 많아서. 자, 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얘들아, 아들 적어봐. 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여러분, 얘가요. 얘가요? 셀 수 있습니다. 어?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그럼 얘 법칙을 받아야 한번 받아요. 맞습니다. 받아요. 받아요. 얘들아, 어랑 더의 차이를 좀 볼게요. 어는요. 어는요. 어랑 더의 차이가 뭐예요? 어는 그냥 내 수일치하는 거고 너는 지친.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어는 아무거나 하나죠. 덤 딱 지치된 거죠. 얘들아, 예시를 해볼게요. 문제야, 펜 하나만 줘봐. 아, 예시예요. 자, 아, 어예요, 더예요? 더. 어죠. 펜 하나, 아무거나 하나예요. 어는 아무거나 하나예요, 얘들아. 하나님. 자, 지원아, 너 급해 좀 줘봐. 이건 어야 더요. 더. 지친됐죠. 지친됐죠. 감 잡았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 얘네들이 어떻게 썼냐면, 옛날에는요, 어랑 아돌이랑 따로 썼어요. 따로 썼어요. 근데 얘네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언 아들, 언 아들 해서 붙어서 뭐가 된 거야? 언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언아들은요, 얘는요, 뭐예요? 또 다른? 하나예요. 아무거나 하나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어. The other은요? One.
그렇지 여러분 더져. 얘는 지침 됐어 안 됐어? 지칭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지칭이 됐죠? 지칭이 됐죠? 그래서 얘는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나머지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합쳐서 D 안 들렸었는데요. 자 우리 반 친구들 잘 이해되는 한번 볼게요. 자 세미 펜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에 뺄 때요. 처음에 뺄 때 부정 내면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원으로 뺍니다. One is green 이렇게 뺐어요. 됐어. 지금 잘 보고 이해해. One is green 이렇게 뺐어. 얘는 뭐예요? Another. Another이죠. 또 다른 하나죠. 얘 지친 데 딱 하나 나와 있네. 정해진 게 있네요. 얘 뭐예요? The other. The other. 이해됐어요.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있어. One is green 뺐어요. 네. 얘 뭐예요? Yes. 그치, 디아돌이죠. 디아돌이죠. 나머지 하나잖아. 네. 감 잡았어? 감 잡았니? 자, 얘들아, 어나돌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고요. 나머지가 뭔가 있어야 돼요. 디아돌은 지 혼자만 남아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에 하나 뺄 때요. 원으로 뺍니다. One is green 뺐어요. 맞지? 네. 하나 뺐네. 얘는 뭐예요? 어나돌. 그치 another. Another is white 뺐어요. 얘 나머지 하나 남아있네요. 디아돌.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이거 오늘 고등학교에서도 나왔어요 얘들아. 근데 많은 애들 꽤 몰라요. 니네 지금 알았네요. 니네 지금 알았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은 one과 another이라고 남아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 His shirt is old and out of style. 여기서 셔츠 낡아서 유행이 지났대요. He needs to buy a new one. 새로운 거 하나 살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원 썼니 얘들아? 누구 가르쳐요? 셔츠 하나 새로운. 그렇지. 셔츠를 가르치고 있죠 얘들아. 맞죠? 셔츠를 가르치고 있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올바 여러분 낡았는데 그걸 또 다시 사요? 지가 갖고 있는 걸? 안 되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 원 써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얘나 이해되고 있어? 얘나 지금 살려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다음 I like roses. 나는요 장미를 좋아한대요. 특히 무슨 색인가? 핑크색인 장미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니까 복수 원스 써야 돼요. 투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another이라고 나와있는 게 또 다른 하나, 또 하나 이 뜻인데요.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tea?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 형용사도 됩니다. 너 또 다른 차 하나 드시겠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얘들아. 맞니? 또 다른 차 하나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I don't like this shirt. 나는 이 셔츠를 싫어해요. Will you show me another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another 썼을까요? 디아돌이 아니라? 셔츠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디아돌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셔츠를 두 종류밖에 안 파는 이상한 가게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보통 가게 갔는데 셔츠 다른 거 좀 주세요 하면 얘들아 셔츠가 널려 있어요? 안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죠. 그래서 뭐 써야 돼? 분명상?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는데 아까 전에 입과 원 차이에 큰 거 기억났네. I have lost my bike. 나 내 자전거 잃어버렸는데 Can you help me find it? 나 그거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시 쓰여있죠. 왜 이시예요? 근데 그 자전거는 그거 하나뿐. 그렇지 똑같은 자전거죠 얘들아. 맞지? 똑같은 자전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쵸. 자기가 잃어버린 자전거 똑같은 거잖아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좋아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예 홀수본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홀수본 한번 풀어보고 영어 나와 있는 거 공부석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잠깐만 저기 좀 갈구고 좀 올게.
맞춰놓은 게 몇몇 친구들이 열심히 와서 하고 저를 따라서 예비고일 애들인데 와서 하려고 또 시험 보고 있어요. 학교 시험. 지들이 와서 하고 싶대. 학교 시험? 네. 제가 타이핑 다 해놨거든. 근데 그 복사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타이핑하면 돼. 난 방법을 찾는다고. 어. 타이핑은 내 거 내가 만든 거잖아. 타이핑하면 어. 아 힘들지. 지금 복사한다고 조금씩만 걸릴 거야. 아 그거 안 돼요. 난 불법적인 거 안 해요. 타이핑 하는 건 내가 하면 되지.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걔가 와서 지금 다 이혼해 먹었어. 자, 대답 볼게요. 아까 얘가 1과 1의 차이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This house is dirty. 이제 더럽대요. Will you bring me a new?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거는요. 얘나야! 한번 해봐. 그렇지.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갈색 부츠가 좋아? 아니면 검은색 부츠가 좋아?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원이가 해볼게. 원이야 원스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얘도 쉬워요. 이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체크업 2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체크업 2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체크업 2는 누구 풀어볼까요? 자 어디 보자. 우리 주원이가 한번 풀어볼게요. 체크업 2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풀어봐. 틀려도 괜찮아. 그렇지! 웨이시야! 좋아, 잘했어요. 웨이시야. 그렇지, 똑같으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만재가 해볼게요. 만재, 만재 3번 정답 뭐예요? 그렇지, 오 잘했어요. 투스라 막 투 안 썼네요. 자, 이거 왜 못 써요? 왜 못 써요? 앞에 거랑 똑같은 단어를 하는데 그렇지 같은 종류의 다른 문제니까. 얘들아 쉬워요? 쉽지. 예,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뒤에 넘겨도 괜찮니? 네. 넘길게요. 자 그럼 뒤에 자 스텝 2에 나와 있는 거 예. 자 1, 3번만 해보세요. 한국어 공부도 한번 해봐. 준비 시작. 자,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명규 형 한번 해봐. 아, 명규 하고 있구나. 벌써 다 했어? 나머지 반 친구들 쭉쭉쭉 풀어봐. 이 전부 다 했어? 여기까지 쭉쭉 했어. 잘하고 있네. 얘들아 진짜로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그러면 내가 문법에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을 모르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다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쓴 친구들 중에서 얘들아 문장이 맨 앞에 뭘로 시작해요? 대문자. 대문자. 얘들아 유치한데요. 대문자 하나 안 써서 1점 날라가요. 심한 공부학교 얘기할게요. 1점이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부터 습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한 데는 맨 뒤에 점 하나 안 들었다고 점수 깎아요. 얘들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가 안 걸리게끔 평소 연습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거 강조하고 있다가 나중에 틀려가지고 선생님 틀렸어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야 얘들아 알았니?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뭐 쓰면 돼요? 뭐뭐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렛 쓰면 됩니다. 렛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알았어요. 그럼 목적격 버전에 뭐 써야 돼? 동사? 뭐하냐? 좋습니다. Let me ask 쓰면 되겠죠. 자, let me ask 먼저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et me ask you another 네, ques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들 한번 볼게요. 렛이 5형식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5형식으로 쓰였을 때, 자, 하나만 친구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 우리 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 자, 사역동사는요, let, make, have. have가 들어갑니다. 모르는 친구들 적으면서 지금 만드세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고요. 또 PP. 그렇지, PP가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R이라고 쓰면 얘들 동사 원형이에요. 투부 동사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고등부가 어떻게 나오냐? 고등부 때 너네 자습서에, 아니 너네 교과서에 let me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동사 원형이에요. 고등부 어떻게 나오냐? 이거 allow로 바꿔요. 네. allow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정등부가 될까요? 네, 투습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 지금 모르셔도 돼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뒤에 알려줄게요, 이거는. 알았지? 자, 일단은 let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 밑에 나와있는 let, have, make 얘네가 나와있으면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나온다. 이거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얘들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시키다 봤을 때 여러분 사역동사는요 뭐뭐? 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을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또 다른 질문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네요. 동사 원형이에요. 당연히 간접 목적어 가질 수 있고 직접 목적어 가질 수 있네요. 에스크 몇 형식 동사죠? 4형식 동사. 그렇지. 4형식 동사지 너 똑바로 알 수 있니? 그래서 이 어순을 맞출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 내가 준 기본 문법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보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 This orange is too sour. 자, 너무 쉽니다. 나한테 다른 걸로 줄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무슨 문? 영역문. 아, 의문문. 의문문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동사. 자,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직접 의문문은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돼요? 동사원.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을 씁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영작이 된다고요. 얘들아,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쓰이는 거는 직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으로 쓰입니다. 저랑 수업할 때 공책 하나 준비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얘들아. 한 문장을 배우더라도 제가 이 원리를 다 알려주니까.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뭐죠? 간접이면 참고로 이거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얘는 직접이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이면 말 그대로 뭐예요?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한국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희들이 나 처음 봤어요. 뭐야? 우리 소리 왔어. 자, 너희들 날 처음 봤어요. 나한테 와서 쌤 몇 살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너 몇 살이니? 이러면은 내 기분이 어때요? 네, 그렇죠. 직접 의문문은요 약간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쌤 저 궁금한 게 혹시 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알았지?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요 뭔가 추가를 해서 저거나 명사절화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사절화에서 I wonder, 나 궁금합니다. How old she is? 이런 식으로. 알았니? 자, 얘 중요한 게 있으니까 명사절이에요. 얘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쓰이고요. 얘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명사절이라고 했지, 전체가. 명사절이네요. 명사절은 문자 성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목부. 네, 주목부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이거에 대한 바로 예시.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예의 있게. I wonder. 저 궁금합니다. How old you are? 당신이 몇 살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왜 대문자였지? 목적어를 쓴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명사절 화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위에 건 뭐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몇 살이야? 이거예요, 지금. 감 잡았니?
적으면서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가도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네 개 다른 것을 줄여라 해서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죠. 그러면 의문사, 동사, 주어 순인데 얘들아, 아, 네, 의문사가 없었었네요. 얘들아,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동사 주어 순이에요. 알았지? 그러면 얘 뭘로 시작하면 되죠? 그렇지. 위를 쓰면 되고요. 네 개 다른 것을 줄래? You give me another. 계속 쓰면서 얘들아 영상 지금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내는데 쓰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저한테 붙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 한국어 공문분석 할 때요 영어 기준으로 있는 것만 하세요. 없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 말은 생략이 되게 심한 언어거든요. 동사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쌤? 이 오렌지는 너무 시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네 개 다른 것을 줄래? 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냥 무시하세요. 알았지? 줄래? 다른 것을 네 개. 이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유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영작을 이 해석을 보고요. 이걸 보고요. 이걸 가지고 영작하는 연습해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위치 바뀌었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무슨 입의 표정이 통치용 표정이고 미안해. 노인 공격 좀 해주세요. 가끔씩 늙어서 그래요. 선생님은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씩 자고 옵니다. 아, 불쌍하죠. 내일 네, 6시 맞았어요. 여기서 야, 나 그래도 소개팅 있는 남자야. 아, 얘들아 뭐 했다고 10분 남았어요? 9분 남았어요. 얘들아 이게 몰입하는 거야. 얘들아 투 하나만 해볼게. 투가 무슨 뜻이야? 너무. 얘들아 잘하는 애들은 하나를 보면 알아요. 투가 들어가면 얘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 네, 얘들아 부정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소개팅을 했어. 소개팅 했어. 너 만나면 어땠어? 하, 걔 너무 커. 이 느낌이에요. 그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싫다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그래서 투가 들어가 있어요. 필자의 생각은? 부정적? 부정적? 네, 부정적인 의미. 알았지? 얘들아 너희가 어느 순간에 레벨이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문법, 독해, 영작 다 나눠서 뭐 나중에 되면 이거 하나로 보입니다. 알았지? 자 얘들아 2 들어가 있네요? 얘 신발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주제로 할 것 같죠? 이게 추론이 된다고요. 됐니? 자 얘 레벨 됐어? 더 좋습니다. 자 얘,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를 하시고요. 자 뒤에 이제 나 있던 요 녀석 다시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개념 설명 하나 끝낼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있었던 게 얘네들을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요. 봐봐. 아까 전에 the other 뭐지 여기까지 갔죠 얘들아 맞지?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아까 아들이 셀 수 있는 명사라 그랬죠? 네. 맞지? 그럼 아들은 여러분 아들은 지 혼자 대명사로 못 씁니다. 아들 지 혼자 못 써요. 아들 이렇게 못 써요. 그럼 최소한 another, the other, other 다음 s 쓰. 그렇지 아들 쓸 써야 돼요. 아들 쓸 써야 돼요. 됐니? 자 얘는요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인데요. 얘는요 반드시 나머지가 존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가 있어야 돼요. 또 예시를 통해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더 정해져 있어요. 아들 다음에 S예요. 얘는 뭘까요? The others거든요. 얘는 나머지 네 모두 나머지 모두예요.
자, 얘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 하나씩 뺄 때는 원으로 뺐어요. 두 개 이상으로 뺄 때는 썸으로 뺍니다. 뭐라고? 썸으로 빼. 어떤 것들 이렇게 빼요, 얘들아? 자, 선생님 지금 손가락 주머니 안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개 이상 뺄 때 내가 원으로 뺀다 했어? 썸으로 뺀다 그랬어? 썸. 네, some are blues 뺐어요. 이게 뭐예요? Others. The others. 나머지 정해진 모드잖아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얘나 됐어? 자,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이렇게 있고. 자, 좀 에라이. 자, 이렇게 있거든요. 위대 위대 비싸. 내 돈 대산이네 이거. 자, 얘들아 이렇게 있어요. 자, 처음에 뺐어요. Some are greens 뺐어요. 뺐어. 얘는 뭘까요? Others. 그치, others. 다른 것도 얘들 나머지가 있죠. 이런 언어도 똑같아요. 얘랑이랑 비슷한 성질이에요. 언어도 빼면 얘도 나머지가 있어야 돼요. 알았지? 네. Others are blue. 됐어? 네. 얘 뭐예요? The others.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이해했네요. 자, 그러면 또. 자,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이따 빼는 거 뭐예요? 하나 빼는 거? 처음에? One. One is green. 얘는요? Another. Another is yellow. 맞죠? 얘는요? The others. 감 잡았어? 네. 감 보이니? 자, 여러분 빼는 거에 따라 달라요. 자, 처음에 얘 뺐어요. 이건 뭐예요? 아, some. Some. 두 개 이상 뺄 때 some이라고요. Some are white. 어떤 것들은? 이제 뭐지? 한국말 뭐죠? 아, 하얀색이에요. 자, 얘 뭐죠? Another. 얘는? The other. 참 적었네요. 자, 볼게요. 자, 그럼 another은 얘들은 충분히 가능하네요. another은 최소 몇 개 이상이 돼요? 최소 3개 이상입니다. 자, 볼게요. One, the other 나와 있어요. One, the other. 자, he has two pets. 예, 애완동물이 두 마리가 있대요. 맞지? 애완동물이 두 마리가 있는데 one is dog. 한 마리는 댕댕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 지정돼 있네요. 얘를 뭐라 그래요? 지정된 거? The other. 네, the other. The other is a bird. 됐니? 얘들아, 감 잡았어요? 아까 전에 셀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계속 파쇄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알았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one, another, the other.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 보이니? 뭔 말인지 보여? 자, 이해되고 있죠? 세연아, 뭔 말인지 지금 감 잡고 있어요? 좋아요. 혹시나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끝나고 물어봐도 됩니다. 자, 볼게. I have three classes today. 나는 오늘 세 개의 수업이 있대요. One, 하나 뺐어요. 하나는 영어래요. 자, 세 개 수업인데 하나는 영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그렇지, 두 번째 거. 근데 뺄 때 언어들로 빼야죠. 왜? 왜 언어들로 뺐어? 나머지가 있잖아요. 맞지? Another is a science 뺐어요. And the other,이제 나머지 하나 딱! 나머지 하나죠? 네. 그래서 뭐야? 그렇지, history. The other is history. 여기까지 뺐어. 꼼꼼하게 보세요. 자, one, the others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 케이트가 다섯 개의 펜이 있는데요. 하나는 빨간색이래요. And the others 하면은 얘 몇 개예요? 남은 거 그냥 몇 개요? 그렇지, 네 개죠. 네 개 다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얘들아, 이 상황에 좀 이해되고 있니? 자, the others are black.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Some oth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볼게. Some like baseball. 어떤 애들은 야구를 좋아한대요. Others like basketball. 어떤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한대요. 왜 others예요? 남은 사람들 있을 수도 있죠, 얘들아. 얘들아, 어떤 사람들은 여자 사람을 묻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구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구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 좋아해요. 또 다른 사람은 당구 좋아해요. 또 다른 사람은 볼링 좋아해요.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써야 돼요? Others. 감 잡았어요? 네. 감 잡았어? 얘들아, 여기서 디아드 쓰면 얘들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랑 야구만 좋아하는 괴상하게 됩니다.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볼게요. Some the other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there were 20 people
at the meeting. 자, 20명의 사람이 있대요. 자, 몇 명이 그 계획에 동의했고요. And the others didn't.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 이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감 잡았어요? 이런 걸 추론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니 아들스라 했잖아. 여기서, 여기 있는데, 절반은, 아, 예를 들어서 몇 명은 동의했고요. 나머지는, 뭐야. 그치, 반대했다라고 했죠, 얘들아. 맞지? 반대했다라고 했죠. 지금 이거예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물어볼게요. 이걸 아들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찬성 반대하고 또 다른 얘기. 그치, 다른 게 있다. 그치, 그거예요. 감 잡았어. 만약에 얘가 아들스로 바꿨으면은 얘들아, 찬성, 반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니? 영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귀신같이 얘네들 보고 우리가 참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쉬운 개념 맞거든요. 얘들이 적용을 못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예시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드시라고요. 혹시 얘네들은 끝나고서 야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 다시 한번. 혹은 뭐 부끄러우면 얘들아 카톡으로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얘들아 저한테 카톡 남기는 거 새벽이든 나발이든 주말이든 나발이든 다 남겨도 돼요. 물론 내가 초인이 아니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얘들아 이거는 안 되고요. 나도 얘들아 나도 주말에 개인 일정이 있거든요. 저희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알았지. 조용히 해. 자, 애들은 제가 시간대로 다 보내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럼 볼게요. 자, 마지막 겁니다. Each other. 서로란 뜻입니다. Sarah and Jason like each other. 서로서로 좋아한다. 얘네 몇 명이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일 때. 셋이 셋일 때 뭐예요?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란 뜻을 가질 때 여러분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란 뜻 둘 다거든요. each other는 둘로 제한된 거고요. one another는 셋 이상일 때 제한된 겁니다. 아, 셋 이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니? 그러면 볼게. 사라랑 제이슨이 서로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e should respect one another.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얘 최소 몇 명이에요? 세 명. 네, 세 명 이상. 여러분 이런 게 추론이에요, 얘들아. 알았지? 문법을 통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이게. 됐니? 자, 수업이 끝났거든요. 자 오늘 숙제만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자 숙제는요. 여기까지. 자, 얘들아 책 좀 줘볼래? 나 원래 원래 여기까지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아까 전에 동기고요. 뭐 약간 잔소리 시우쌤의 잔소리 타기 때문에 다 못 나가가지고 축하해요. 숙제가 줄어들었어요. 자 원래 18까지 나가려는데 16까지만 나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밑에 문제는 나 이거 뒤에 끝내버렸어요. 이차 다음 시간에 20쪽이 아니라 17.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도 135까지. 자,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자, 얘들아, 우리 단어를 잘 보세요. 일단은 다음 시간 데일리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에서 다 나올 거고요. 알았지? 다음 시간 8과 9과 10과 단어 총 150개입니다. 누적으로 가요, 얘들아. 알았지? 누적으로 갈 거고요. 와우, 불규칙 출발하네. 어때? 불규칙이요? 60개요? 네. 60개요? 네. 이 중에서 열 문제만 될 거예요. 싫어. 기억이 안 나. 기억나게 해줄게요. 20개. 다 나는데. 20개는. 자, 알았어. 자. 그럼 은지가 대표로 가위바위보자. 네? 안 내면 지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씨. 근데 얘들아 20개인데 다음에 누적으로 늘어날 거 알았지? 이 중에서 몇 문제만 낼게요. 땡.